태관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미스터 트롯이나 또 트로트 경연들이 하반기에 또 나오잖아요. 제2의 성당이라는 아무래도 그런 수식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수식어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표현들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 같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트롯이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네, 트롯 열풍이니까. 정말 그 꿈 같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데 제2의 성가인이 또 나온다는 거 저도 그런 글을 봤는데 그냥 되게 꿈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직 낯설고 지금 이렇게 그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그런 해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수들이 좀 나와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노래로서 이해되고 힐링되는 그런 가수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밑받침이 돼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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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네,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하고 끝 인사하고 이제 모든 이제 제품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디너쇼나 또 송가인 씨의 새로운 신곡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송가인 씨의 네. 콘서트 역시도 3분 만에 매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와우. 네,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9명의 지금 트롯걸들의 근황과 또 앞으로 계획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명 한 번씩 네, 짧게 네. 자, 다경 씨부터 할까요? 네. 네, 쭉쭉 한 명씩 활동 계획 네. 네, 저도 이제 신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학업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논문만 조금 빨리 쓰고 네, 그러고 바로 다음 신곡을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업이라면 네, 대학원 석사 과정 있는지 얼마 안 남았대요. 네. 이런 건 좀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 혼자도 신곡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따뜻한 노래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늘 고민하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인 씨도 말씀하세요. 네, 이제 저도 지금 콘서트 앞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신곡 발표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로 보답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빈 씨도? 네. 저도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꿀맛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지금 꿀맛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슈퍼맘인 만큼 노래도 그리고 육아도 네, 계속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돌잔치 합니다. 이번 주인가요? 네, 셋째 돌잔치 해요. 네. 네. 자, 유비 씨. 네. 네, 신곡 평생 내 편으로 좀 다양한 컨텐츠로 뭐 많은 관객분들과 팬분들과 소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2월에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디너쇼도 계약되어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역시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곡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저희 멤버들이 모두 바쁜 와중에도 하반기 콘서트 때문에 회의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모습을 또 하반기 콘서트에서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요즘 힘들고 지친 불경기에 제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파이팅 넘치는 사랑도 우라차차차라는 신곡을 냈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올 하반기에 신곡을 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둘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곡 복숭아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 이번에는 댄스 버전, 탬버린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 동생들이 신곡 발표를 많이 해서 정말 트로트 시장의 풍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소감을 듣는데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저는 사실상 저희를 있게 해준 게 미스트롯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주일 동안 저희 방송을 기다리셨던 많은 팬분들이 네. TV 리모컨, 사실은 성인 프로가 시청률은 좋잖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리모컨으로 TV로만 만나보시던 그런 공연을 바깥으로 나와서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해드린 게 저희 미스트롯 콘서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요 무대가 시청률이 11%죠. 11%. 네. 어마어마해요. 네. 네, 그런 보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처음에는 효 콘서트로 자식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무대를 보셨다면 이제는 직접 즐길 수 있는 청춘 콘서트로 다가가려고 저는 음반을 조금 미루고 미스트롯 콘서트 준비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 우리 기자님들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많이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저희 시즌2 청춘 미스트롯 콘서트도 대박 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후 5시에 드디어 미스트롯, 네, 콘서트, 네, 하반 콘서트 티켓 오픈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 영상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또 뭔가 또 하나 해드려야 돼요. 네. 미혜 씨가 짧고 굵게 신곡 한 소절 들려주세요. 그래요. 이왕이면, 네. 짧고 굵게. 짧고, 아니, 이렇게. 네. 이리 퍼와도 내 사랑 꿀맛 같은 내 사랑. 네, 여기까지. 아 좋다. 아 좋다. 꼭 보러 가야겠다. 맞아, 꼭 보러 가야겠다. 이 노래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녀들이 네, 두 번째 제가 발표할 때는 신곡 얘기도 하고 디도시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뿌듯하고 네. 많은 네, 인기를 받고 있군요. 자, 끝인사는 홍대 씨가 여기 계신 분이 끝인사 주면서 모든 제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희 미스트롯 멤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쁜 기사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끝인사 하고 퇴장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하던 대로 해볼까요 또? 네. 저희는 미스트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제부터 또 그녀들은 또 시작을 합니다. 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께 음악으로 또 무대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에 네, 인터파크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네.